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식사요법 영양사 첫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갈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있어서 과목이 몇 과목 이런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총몇 문제인가요? 220문제죠. 그래서 1교시 시험 문제 중에서, 1교시 문제 중에서 이제 60문항, 60문항짜리가 있고, 2교시 문항에서 40문항, 60문항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2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20문제 중에서 60% 이상 되셔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과락이 있잖아요. 과락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목을 나는 다 틀렸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맞았어 라고 해도 합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각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반드시 40% 이상은 맞으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4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토탈로 봤었을 땐6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1교시 같은 경우에가 영양학하고 이제 생화학하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말이 쉽지, 이 영양학에도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목에 해당이 되는 이제 두 번째 시험지에 해당이 되는 1교시 두 번째 시험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에 61번부터 이제 120번까지 되겠죠. 거기 문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영양 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양 판정이 있어요. 그다음 생리학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시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는 43회부터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제가 이제 확인해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이런 비중이 있었을 때 식사요법 비중이 35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작년에 실제 기출로 나온 것은 40문제가 나왔었어요. 40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40문제 중에서도 또 40문제 말고도 이거는 생리학 문제야, 식사요법 문제야, 이랬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이거는 식사요법 문제야, 영양 판정 문제야, 이랬던 문제가 또한 두세 문제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 과목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잘 배우시겠지만은, 생리학 과목을 잘 해놓으시게 되면은 이 과목들을 쉽게, 굉장히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 판정도 따로 뭐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 중에서 제가 이제 반드시 이 숫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요법이 있었고, 뭐 나머지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언급을 했으니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식품학의 조리 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식품 미생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40문제로 들어오게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단체 급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체 급식에는 급식 경영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식품 위생 하고 법규까지가 이제 전체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우리가 식사요법 수업 시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시험이 44회 시험이거든요. 44회 시험인데, 그 전에 41, 42, 43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합격률이 많게는 99%까지 합격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제가 근데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엄청 공부를 시켰어요. 학교들마다 이 시험이 이때부터, 이때 2017, 18 넘어오게 되면서 시험이 12월 달, 1, 2월, 1월 말, 2월 초에 봤던 시험이 12월로 당겨졌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세 번째 주 토요일이 시험 정도가 돼요, 항상. 그래서 이때 12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 2학기 있잖아요. 2학기 커리큘럼을 굉장히 이제 단체,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사 시험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교에서 엄청 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높았던 거지, 시험 난이도가 쉬워진 게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시험은 어렵다, 우리 시험. 어렵다고 몇번 얘기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41, 42, 43회 시험이 계속 쉽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험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 긴장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54점, 2019년도 시험에는, 그러니까 43회였죠. 43회 시험에 54.9%까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시험이 어려웠느냐라고 해서 시험지를 작년부터 나올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시험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뒷부분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예요 라고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고민 하시다가 이제 학원을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그 여러 가지 뭐 서점이라든지 나와 있는 문제집 학원사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왜 미리서부터 학원까지 나와서 강의료를 들여가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했었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의 답만 알고 싶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거에 해당이 되는 기본 이론 공부를 하시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베이스가 확실하게 되어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이걸 응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놓자라는 거고 이론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 바뀌고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올해가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우리가 5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올 연말쯤에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수치들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영양학이라든지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든지 여기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나온 시험부터는 또 이게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럼 책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교재 내용이랑 일부 숫자가 틀린데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합격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 책을 다시 구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는 공부 시작한 이상 반드시 합격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뭐 학원에서 이제 또 다른 탄탄한 교수님들께서 이론에서부터 문제 정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여기 학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양만점, 위생만점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면은 학원에서 또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도 많이 올려주실 거고 여러분들 간에 또 자료 공유 이런 것들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종종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에 있어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차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례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차례 나와 있잖아요. 교재에서 보시면은 모든 과목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보세요. 아까 제가 과목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야 무슨 영양사 시험 진짜 어려운 거 맞아. 우리 국가고시야. 진짜 어렵거든요. 쉬운 시험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9가 나왔다라는 게 쉬워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제가 아까 세 과목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또 식품 구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둘, 뭐 열세, 열네, 열다섯 엄청 공부할 게 많다고요. 그래서 공부할 게 진짜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품 영양학 이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는 결국은 식품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영양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했던 과목도 다른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말이 틀리고 저분 말이 틀리고 이 과목 다르고 저 과목 다른 게 아니라 한 과목의 맥락만 잘 잡아 놓으시면 아, 저 얘기였구나. 예를 들어서 영양학에서 우리가 생화학에서 배우실 때 여러분들 EMP 경로 TCA 사이클 나오잖아요. 그럼 EMP, TCA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영양학에서 아 당대사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대. 생화학에서 아 거기에서 이 효소가 중요하대. 그 다음에 식사요법에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당뇨병이 온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모든 과목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학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무기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또 식품학 부분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뭐 비타민 B1에 들어있는 황성분이라는 것은 뭐 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 소홀히 하시지 말고 또 이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등록하셔서 공부하신 이상 그래도 미리미리 내가 공부 시작한 이상 올해 내가 이론도 확실하게 잡아놔서 단순히 합격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합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것들도 내가 공부도 학교 때 했던 공부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먼저 제가 작년 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례를 봤더니 우리가 첫 번째 개요가 나왔잖아요. 개요에서 작년에 네 문제가 나왔어요. 네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영양 교육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또 연결돼서 나온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서 작년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파트 개요에서 개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위장관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위장관 질환인데 개요 부분에 이제 제가 각 챕터 들어갈 때마다 중요 키워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챕터에서는 반드시 이 이론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병인식을 분류합시다. 병인식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양급식법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식품 교환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숫자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나왔어요. 한 개씩 전부 다. 전부 다 당연히 나오는 파트거든요. 하나하나하나 다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 키워드가 병인식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차 강의가 끝나고 가실 때는 아 병인식 그래 영양급식에는 경구하고 그러니까 경장급식과 정맥영양법이 있어 식품교환표 숫자는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군 지방군으로 나누어진대 이렇게 분류는 하실 수 알아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장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위장관 질환에서 작년 기출 문제 봤더니 뇌문항이 나왔어요. 뇌문항이 나갔고 위장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식사요법 문제가 생리학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입, 구강을 통해서 음식을 씹어서 저작작용을 해서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이루어지게 돼요. 소장의 찌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을 통해서 이제 찌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대장을 지나서 직장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생리학 문제라면은 입에서 분비되는 효소, 그 다음에 위에서 분비되는 효소와 호르몬들, 그 다음에 소